안녕하세요. 박은희 전도사입니다. 앞뒤 정황과 주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뵙고 전해드리는 게 더 유익과 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세미하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단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한다 해도 극소수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수개월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 울며 방황했고 내 영혼의 때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야 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회개하며 힘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영적 괴로움 속에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러면 진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깁니까? 해도 주님의 음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군의 완성, 예루살렘 입성할 신부단장 하는 교회이구나 주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나시는데 저는 심장이 터질 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께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처음 본 성도가 울고 찾으니 그 현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으나 그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믿어지지 않았기에 확실히 주의 음성인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 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그는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는 주일 9시 예배 저녁 김영현 전도사님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계속 주의 종을 중보하라, 주의 종을 중보하라, 내가 찾는 그 종이다 확실한 말씀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다 제가 생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우를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는 너무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인 다가오심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새끼 손가락으로도 뒤집어 엎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울고 회개할 때가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이 예배에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참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기둥 뒤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이 보이느냐? 내 양들이 보이느냐? 저는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그렇게 멋지게 빽빽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붐비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강하게 주의 종의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부족하고 천한 여종에게 능히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돌보다는 제가 더 나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섬기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축복받고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를 중보하라. 박영호를 중보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도라.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도라.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음인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는가. 대체 그대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대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할수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곳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금검 전략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리 30배, 60개,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피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잤는데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계속 박영호를 중보하라. 박영호를 중보하라. 박영호를 중보하라. 가지고 말씀해. 여기서 그냥 감독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